육아를 하다가 내가 여기 와 있다니 제 꿈 같다. 뭐야? 뭐야? 너 지금 나 여기까지 쫓아온 거야? 너 여기서 온전히 즐겨야지 왜 너 또 거기 있어? 어? 그럼 빨리 일로 와봐. 빨리 일로 와봐.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내가 너한테 따끔하게 얘기해야 되겠어. 뭐에 대해서? 내가 여기서 느낀 거에 대해서. 아, 일단은 나는 지금 여기 구석사에 와 있어. 템피스테이로 온 거지. 그래서 정말 알아. 미래의 내가 벌써부터 이때의 나를 지금 부러워하고 있을 거라는 걸 너무 잘 알거든. 그래서 이게 가능할 줄 몰랐는데, 지금 초록이가 시댁에 가 있고 내가 여기 있을 수 있게 되었어. 너무 감사해. 그런 모든 것이 됐다라는 것은. 그리고 정말 신기한 게 뭔지 알아? 여기에 온 그 순간부터 정말 신기하게 여태까지 내가 계속 엄마라고 살았다면 오자마자 나다워지더라. 이게 엄마가 나답지 않다는 게 아니라 사실 어른인 나는 없었거든. 근데 여기 오니까 오로지 온전한 나. 오, 그것을 알아가게 되는 계기가 되더라. 그러니까 알아가는 것도 아니야. 그냥 다시 나로 바뀌어 있었어. 그래서 기억해 키키야. 어? 기억해 키키. 근데 요즘에 6만 되고 아주 그냥 축하한데. 근데 기억해. 지금 뭐 모든 막 역할들에 내가 치이고 막 그래도 결국에 나는 있더라. 돌아갈 수 있는 나가 있고 한순간에 돌아와지더라. 그래서 다시 또 돌아가면 이제 엄마로 뭐 많은 부분을 할애할 테지만 그럼에도 나다운 나는 항상 있다라는 거, 이 안에 있다라는 거 기억하라고 내가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 사실 육아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많이 치이고 몸이 피곤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 몸이 피곤하면 마음까지 지쳐서 그리고 온 만사가 다 짜증이 나. 그래서 엄마들이 해야 되는 게 뭐야? 낮잠 꼭 같이 자야 돼. 한 번은 꼭 자야 돼. 그거는 약간 가정의 평화를 위한 엄마로서의 의무라고 나는 보여. 내가 그거 많이 안 자가지고 약간 내 거 하고 싶어 해가지고 사실 그러면은 밤에 지치더라고. 막 애기 자기만 하면 아 그때는 이제 체력 광전이 되더라고. 무튼 간에 내가 우리가 범하는 오류를 내가 꼭 하나 알려주려고 했어. 왜냐면 키키 너가 이걸 자꾸 간과하는 것 같아. 그래서 미래의 나를 위해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아주 단디 들어. 자 칠판 어딨어? 우리 여기 칠판 어딨어? 자 따라올게. 이 부석사의 아침은 지금 나랑 우리 엄마 아빠 밖에 템플스테이 온 사람들이 없어서 현재 한가롭고 진짜 아무도 없어. 변화를 앞둔 분들 있잖아. 임산부들 이런 분들 느끼시는 게 아 힘들면 어떡하지? 앞으로 나의 커리어 그리고 나의 자유로운 시간 다 사라지면 어떡하지? 그 걱정만 많이 해. 왜냐면 다들 힘들다고 얘기하거든. 좀 좋은 얘기하면 좀 좋아. 근데 힘들다는 얘기만 많이 해. 그러니까 내가 겪어보지 않은 일을 미리 겪어보신 분들이 저렇게 힘들어하니까 첫 번째 범하는 오류. 아 나도 힘들 것이다. 나도 저만큼 힘들 거고 나는 좀 행복으로부터 멀어지나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 두 번째, 지금 여기 보는 분들 중에 아 물론 나를 위한 거지만 나 정말 충분히 예쁘다. 나 너무 행복하다. 뭔가 아 나는 정말 행복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자기 자신의 행복에 대해서 굉장히 저평가를 하는 것 같아. 나는 당연히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좀 평균 혹은 그 이하의 행복감만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난 두 번째 오류라고 생각해. 자기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뭔가 충분히 객관적이지 못하고 너무 당연하게 저평가하는 어떤 그런 무의식이 좀 존재하더라고 나한테도. 그래서 나는
육아를 하면서 물러나게 행복하다 찍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 행복하다 찍기 전까지 내가 이렇게 행복한지 모르는 거지. 행복하다 찍으니까 아, 나 진짜 행복하구나 더 느끼는 것도 있어. 맞아. 참 신기해. 행복해서 찍는 것도 있지만 그걸 찍으면서 더 행복해져. 그것도 있고 세 번째 마지막 범한 오류가 이거 진짜 가장 크리티컬해. 그래 여태까지 내가 뭐 직장에서 그리고 뭐 학교에서 그 성적이 나오잖아. 거기는 뭐 어떤 성과가 나오고 그러니까 내가 적당한 성과만 냈었던 사람이라서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내가 여태까지는 뭐 사회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뭐 이 정도 평균 이하의 행복감만 누렸다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인생이 느끼는 정규분포가 있거든. 행복의 정규분포가 있어. 근데 거기서 내 앞으로의 미래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과거의 데이터만 가지고 미래에도 나는 그냥 평균 그 이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굉장히 큰 오류지. 미래에 왜? 미래가 생각해봐. 아님이 올래. 아직 오지 않은 곳이라서 사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곳이야.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는 곳이지. 아무도 모르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 뭐 코로나 일어날 줄 알았나? 그게 똑똑한 사람들 다 알았나? 몰랐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스스로가 평범하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것도 단정지으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사실 부정편향되어 있어 약간. 내가 나한테 부정적인 게 일어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확대 해석을 한단 말이지. 다 인간은 좀 그래. 왜냐 손실 회피형이거든. 뭔가 일어날 없어질 것들에 대해서 더 크게 생각하는 경향이 더 큰 것 같아. 어쩔 수 없대. 우리가 원시시대부터 뭐 불안감이라는 거는 굉장히 이제 동물들이나 이런 애들한테 잡아먹혀 죽지 않기 위해서 항상 불안감을 갖고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 그 수만 년 전부터 이어져온 게 뭐 현대사회라고 해서 갑자기 없어지지 않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는데 우리가 의식적으로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지.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어차피 만약에 나쁜 일이 일어나 치면 지금부터 걱정해서 사실 뭐해. 대비가 되는 것도 아닌데 걱정만 많지. 암튼 그래서 내가 보여주고 싶은 그래프가 하나 있어. 예부를 드리러 가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들어볼게. 자 여기 이렇게 있으면 이런 게 있거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옛날에 봤던 정규분포야. 그러니까 우리 행복을 느낄 수가 있어. 이 행복의 가능성에 대한 그래프로 친다면 평균적으로는 이렇게 행복, 이 정도의 평균 행복만 느낄 일들이 이 정도 일어날 수가 있고 그 이하도 이 정도 있고 그 이상도 여기에 있어. 근데 우리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의 다음 점도 여기 찍힐 거라고 생각해. 여기 이 정도. 왜냐? 많은 사람들이 다 여기에 있다고 하거든. 혹은 내 여태까지의 삶이 이랬거든. 그래서 앞으로도 여기에 찍힐 거라고 생각해. 근데 내가 말하지. 여기도 똑같은 점이 있어, 여러분. 똑같은 점이 있어, 키키야. 여기에도 점이 찍힐 수 있는 거야. 그 가능성을 간과하지 마. 다시 한번 말할게. 그 가능성도 있어. 그걸 인지해. 그 좋은 일, 더 행복한 일들, 행복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 그리고 내가 그 어떤 일이 일어날 건 그걸 행복으로 내가 인지하고 인식하고 받아들일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해. 그냥 사실이야, 이거는. 이 그래프는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 이 점도 있으니까 그거를 묵과 하지 마. 알겠지? 그 얘기야. 그러면 나는 예부를 드리러 가볼게. 오디오가 얼마나 잘 나오는지 모르겠다. 다들 성불하세요. 미래는 정말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다고 말씀 한번 해주세요. 미래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생각해 제발. 네, 감사합니다. 너희 서로가 너무 좋구나. 재밌네. 열심히 사랑하렴. 사랑이 전부야.
어제 처음으로 시켜본 이유식을 잘 먹는데요. 아, 역시 시판이 답인가? 근데 이렇게 산을 타면서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온몸에 그리고 너무 충만하고 행복한 기운이 확 감돌아요. 그냥 생각만 하면 너무 행복한. 아, 제가 자유부인이라서 행복하다고요? 무튼 아기는 진짜 아기는 진짜 행복한 존재예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고 저희 초록이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